자, 이번 시간에는 이 첫 번째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자, PHP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죠? PHP를 자신의 운영체제에 설치했죠. 그리고 설정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의 아이고, 이게 똑바로 그려질지 모르겠네요. 자, 이게 뭔가요? 이거는 컴퓨터입니다. 예, 자신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컴퓨터에는 제 밑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OS, Operating System, 또는 우리말로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예, 운영체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운영체제 위에 우리가 뭘 설치를 했냐면 아파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아파치는 웹서버라고 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치와 함께 동작하는데 사실 뭐 아파치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지만 이건 조금 애매한 개념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PH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PHP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파치와 통신하는 걸 통해서 예, PHP로 만들어진 코드를 해석해서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아파치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PHP, 좀 더 정확하게는 PHP 인터프리터,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또는 엔진이라고도 부릅니다. PHP 엔진, PHP 인터프리터 다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할 거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게 뭐냐면 PHP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PHP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고 우리가 어떤 파일을 만들 때 그 파일의 확장자로 .php라고 확장자명을, 파일의 확장자명을 지정하게 되면 그것은 PHP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은 PHP 인터프리터라는 걸 통해서 해석돼서 아파치를 통해서 운영체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이 확장자명이 php로 끝나는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에디터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요 에디터는 자, 여기에 이름이 붙어 있죠. Sublime Text라는 에디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꼭 이거를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에디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은 각자 자신의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텍스트 편집기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잖아요. 예, 그걸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에디터를 따로 별도로 설치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예,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수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에디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장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에디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걸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쓰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에디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생활 코딩에 보시면 개발 도구에 Sublime Text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Sublime Text라는 그 에디터에 대한 종합적인 이 수업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요걸 참조하시면 예, 어떻게 설치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걸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Sublime Text를 쓸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 왼쪽에 있는 요 htdoc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는 비트나미를 키고 저는 윈도우에 비트나미를 설치해서 지금 예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트나미를 킨 다음에 오픈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아파치로 들어가서 htdoc로 들어가면 자, 여기 htdoc라는 요 디렉토리 있죠? 이게 뭐냐면 윈도우에서의 다큐먼트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쓰지나요? 루트가 바로 이겁니다.
다큐먼트 루트.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새로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퍼스트 앱이라는 저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하나 추가할 건데, 자, 파일의 이름은 hello world입니다. 자, hello world라는 파일을 제가 생성을 했고요. 저렇게 파일을 생성했을 때의 디렉토리 구조는, 자, 여기에 있는 htdoc document root에 있는 firstapp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helloworld.php 파일을 제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든 저 php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때는 브라우저에서 localhost firstapp helloworld.php로 하게 되면 저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자신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다큐멘트 루트가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예제를 어디에다 만들고 그 만들어진 예제를 어떻게 브라우저로 여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자,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제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PHP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echo 그 다음에 hello world.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브라우저로 열어볼게요. 자, hello world가 화면에 찍혔습니다. 그쵸? 이게 우리의 첫 번째 PHP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우선 약간의 문화적인 얘기부터 먼저 조금 살짝 드리고 시작을 하면, 자, 여기는 이 hello world라는 요 말 있죠? 요거는 우리 프로그래머들에게는 고향 같은 말입니다. 예,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해보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화면에다가 어떠한 문자를 출력해보는 겁니다. 출력하는 겁니다. 그때 관습적으로 출력해보는 텍스트가 바로 이 hello world라는 이 텍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개발자들 뭐 행사나 이런 것들 이름이 hello world거나 또는 개발자들이 hello world라고 하면 이상하게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실습을 하건 hello world로 화면에 출력하는 걸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는 거라는 거죠. 역사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화면에 hello world를 출력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자, 여기에 보시면 요것은 무엇이냐면 이 PHP 엔진에게 지금부터 PHP 파일이 시작된다. 아니, PHP의 문법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텍스트는 PHP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호고요. 요것은 이제부터 여기까지가 PHP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뒤에 나오는 무엇은, 예, 뒤에 나오는 어떤 것들은 PHP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 화면에 출력해주면 된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cho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따라오는 어떤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우리 echo를 많이 쓸 겁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 PHP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화면에다가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출력해보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할 건데 그때 사용할 것이 바로 이 echo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요것은 데이터입니다. hello world란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한 건데, 자, 요거는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보면 요것은 문자 열이라고 합니다. 문자가 여러 개가 모여있죠. 그래서 문자 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링, 문자 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문자 열은 시작이 큰 따옴표로 시작하고 큰 따옴표로 닫히는 이 구간이 문자열입니다. 만약에 작은 따옴표를 쓰고 싶으면 작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나야 됩니다. 즉 시작되는 것과 끝나는 것이 같은 형식의 따옴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세미콜론이라는 겁니다. 한국어로는 세미콜론이라고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즉 쌤이라는 것은 반이라는 뜻이죠. 콜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부호가 콜론인데 뭐 이렇게 뒤에 쉼표가 붙어서 세미콜론이 되는 겁니다. 자, 세미콜론은 키보드 L과 그리고 다운표 키보드 사이에 위치하는 키가 세미콜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PHP는 어떠한 하나의 일단 명령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요게 하나의 명령이라고 쳤을 때 이 명령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명령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꼭 쓰셔야 됩니다. 요게 아주 간단한 형태의 PHP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우리가 사용한 예제를 복잡하게 해볼게요. 예제의 이름은 이걸 카피해서 이 파일을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hello world 2라고 하고요. 자, html body 그리고 body 태그를 닫고요. html 태그를 닫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바깥쪽에다가 제가 여기 오행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했어요.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있는 PHP가 시작하는 구문과 PHP가 끝난다라는 요 구문 사이에 PHP 코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 바깥쪽에 요것과 똑같은 구문을 제가 이렇게 위치시켰을 때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점에 유의하셔서 한번 결과를 같이 보시죠. 자, 요거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자, 여기 있는 파일의 이름은 hello-world2로 바뀌어야겠죠? 자, 리로드를 해보면 요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데 요것만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스 보기를 해서 HTML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대를 할게요. 자, 같이 보시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자,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Hello World가 찍혔고 위에 있는 부분은 Echo Hello World가 찍혔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자,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에디터를 보시면 자, 에디터의 내용과 브라우저의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여기서 지금 이 부분 있죠?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은 바로 요것이 출력된 부분입니다. 어때요? 여기 PHP 코드 안에 들어있는 것 그대로가 여기에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죠? 그리고 나머지 HTML body라고 하는 부분도 HTML 코드상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body HTML이란 부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대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행부터 6행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HTML 코드상에 존재하나요? 없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친 이만큼이 자, 여기에 있는 Hello World라고 하는 자, 여기 있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요것으로 대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요런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요렇게 생긴 기호를 쓰게 되면 이 PHP 우리가 만든 이 PHP 파일을 실행하는 PHP 엔진이 요 코드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코드를 해석할 때 요렇게 쭉 내려갈 거, 쭉 내려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조금만 깔끔하게 하고요.
다시 할게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실행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 PHP의 기호로 구분자로 감싸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있는 이 PHP에 대한 구분자, 지금부터 PHP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요 특수한 기호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PHP 코드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데이터는 PHP의 문법에 따라 해석해서 그 PHP의 문법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기 때문에 Hello World라는 것이 예, 화면에 텍스트로 찍힌 거고 PHP 코드는 없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건 뭐죠? End입니다. 자, PHP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PHP End는, PHP Interpreter는 여기까지만 PHP로 해석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화면에 출력해 주기 때문에 자, body와 HTML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PHP를 이해하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요쯤에서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워낙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뭔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듯이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서버가 있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요청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응답하는 것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이 브라우저상에서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그것은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URL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때 웹브라우저는 운영체제,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쓰고 있으면 윈도우가 되겠죠. 맥을 쓰고 있으면 맥이 될 테고요. 또 뭐 리눅스를 쓰고 있으면 리눅스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운영체제에게 네트워크 통신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예, 여기 붙어 있는 랜 카드, 뭐 무선 랜일 수도 있겠죠. 랜 카드를 통해서 이 컴퓨터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뭐 랜선이나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단계들이 있어요. 라우터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는 인터넷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 사용자가 요청한 이 URL에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도착을 하는 거죠. 만약에 같은 컴퓨터 안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동시에 있다면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의 컴퓨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요만큼의 요 단계가 생략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랜카드를 통해서 들어온 요 신호는 예,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에 도착합니다. 그럼 운영체제는 아파치를 실행하고요. 아파치는 그 사용자가 요청한 요 주소가 확장자가 .php로 끝난다는 걸 보면 자기가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확장자가 PHP인 파일은 PHP 엔진이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치는 자, PHP 엔진에게, 또는 인터프리터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자, PHP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뭘 위임하냐? HelloWorld2.php 파일을 실행해라 라고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PHP 엔진은 그 Hello2.php 파일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요 파일이죠. 요 파일을 읽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데 그 코드를
PHP 엔진이 보고서, 자, 이게 PHP 엔진이 요 코드를 연 거죠. 여기 있는 내용을 쭉 해석해서, 자, 요만큼은 그냥 화면에 출력해주고, 이만큼은 그냥 텍스트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요만큼은 Hello World라는 텍스트로 변환해서 그 결과인 Hello World라는 텍스트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PHP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해서 어떤 코드를 만드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helloworld2.php라는 파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PHP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해석된 결과를 PHP 엔진이 실행을 해서 아파치에게 그 결과를 돌려주는데 그 돌려준 결과가 바로 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파치는 그 결과를 받아서 운영체제를 통해서 다시 랭카드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건너서 클라이언트의 랭카드에 도착한 다음에 운영체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쪽에 설치된 운영체제 그리고 웹브라우저에 바로 요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요 HTML 코드를 분석해서 요렇게 생긴 페이지로 만들어서 화면에 출력해 주게 되는 거죠. 바로 요 사이클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요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요 전체적인 흐름을 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